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쓴 문자 메시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날리다가 이제 그 사진 기자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이걸 두고 뭐 언론 통제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비난이 이제 야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AI, 인공지능 뉴스 편집 시스템이 뭐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또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제 들은 기사가 됐는데 이제 들어오세요. 네. 이런 표현으로 들어간 거. 뭐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이런 문자인데 자, 우선 뭐 이런 문자를 윤한창 의원이 위해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또 좀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포털의 예. 어떤 이 어떤 과정, 이 포털의 어떤 기사를 게시하는 과정 자체를 좀 잘 아시는 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포털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도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는 관계는 없지만, 네. 기면의 배치나 이런 순서, 포털의 배치 순서는 다 이제 분량, 또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확인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그쪽에 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또 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떤 전문가라서 그랬는지 현재 상황 관련해서 계속 그 주시를 하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진 기자 저기 촬영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언론 통제다. 뭐 또 무슨 뭐 권포 유착이다. 이런 뭐 권포라는 게 뭐 권력과 포털의 합성어죠. 이런 논평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별 대화에서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또 왜곡 과장하고 또 의혹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 잡아서 언론 통제다, 뭐 권포 유착이다라는 너무 말을 의혹만 키우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민생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이란 AI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중립적인지에 대한 또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어떤 가치를 더 가중치 부여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프로그래밍한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윤 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관련해서 그 또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런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AI 뉴스 편집이 뭐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를테면 그 표현 자체가 아까 저 우리가 같이, 본 대로 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요. 이제 뭐 일종의 이것도 갑질이다. 이런 또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돼서 예. 뭐 법안도 발의한다고 하던데요. 어찌되었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어떤 이 모든 기관과의 대화 그리고 어떤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명히 뭐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연락을 통해서 팩트체크도 하고 또 이 사실을 바로 잡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 자체를 그냥 뭐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 탄압이다, 뭐 개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본인들께서도 어쨌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제한을 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중자박하는 결과를 오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아마 본인들도 고민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의원께서는 그 윤 의원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가운데 카카오 들어오세요라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관련해서 이거는 뭐 말꼬리 잡기다 그리고 네.
이런 뭐 지적 자체 때문에 또 이를테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비난하는 그런 의원들도 자충수를 두는 셈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장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카카오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게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또 과방위 아니겠습니까? 예. 과방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포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또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더 오해를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적인 업무 분담인 국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 행동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것도 못한다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공정성을 검증한다든지, 어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전혀 그러면 모든 어떤 활동 자체가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과장해서 이 공세를 한다면 이건 결국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유영찬 의원은 이제 카카오에 뉴스가 올라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뭐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 그러니까 물러나라. 또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에 하도 이제 뭐 특하면 국정조사에 특하면 특검에 뭐 이런 것도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네. 뭐 사실 열정한 어떤 뭐 그럴 만한 사건에 있어야지만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어떤 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실질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뭐이 국정조사를 하는 거지. 그게 대해서 전혀 이 문자나 사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뭐 사실 국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런 과정을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정쟁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아 네.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안 되는데라는 아마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영찬 의원 본인도 바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언어 사용 뭐이 보좌진과의 사담이었지만 적절한 언어를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또이 포털의 노출 과정에 대한 의문과 어떤 객관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네. 말로 말씀을 하면서 또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참 그렇습니다. 이 부정한과의 대화를 개인적 대화 아니겠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편하게 좀할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또이 원거리로 또 촬영해서 이거 자체가 어떤 권력 행위인 것 마냥 이렇게 참 의혹을 부풀리는 것, 의혹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의원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원격 멀리서 그 촬영을 해서 보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심해야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낙연 당대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까지 준 상태고요. 윤영찬 의원은 뭐 질책을 달게 받겠다 목소리 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셨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고시호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방위원 계속 뭐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특별히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잠시 그 AIC 뉴스 편집, 뭐,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창업자 이재용 네. 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AI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전혀 아니다. 사실 어찌되었건 이 규칙 기반의 AI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또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 2015년부터 네이버도 2018년부터 AI 기반의 편집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또한 또 얘기한 사람에 따라서 항목별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AI 알고리즘이 또 항상 고정불변의 어떤 그런 뭐 지속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끊임없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죠? 논란이 뜨거운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성 휴가, 의혹. 이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측, 변호인이 이제, 뭐, 자대 배치 청탁 언급했던 그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그리고 SBS를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그 조치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이 A 대령이란 분과요,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직원을 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직 사병됐다는 A 씨뭐 등등이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 누락되어 있는 휴가 기록에 대해서 왜 사병이 입증해야 됩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테고 뭐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휴가 다녀온 사병이 그걸 검증하거나 입증할 것이 아니라 부대 간부가 하거든요. 그것까지 그럼 저도 휴가 다녔을 때다 일일이 제가 지금 휴가 기록 확인해야 되는지 서류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속 상관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두 번째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의 지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뭐 당연히 또 수사를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언론 보도가 앞서 나가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한 의원이 뭐새뭐 국방부 문건이다 하면서 이렇게 공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휴가, 2차 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1차 휴가 끝날 즈음해서 뭐 추미애 장관 또는 추미애 장관의 남편 두분 중에 한 분이 뭐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 전화를 했다 또 이런 또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일단은 이 연락을 아마 그 당시 당대표인 상황에서 문의를 했다면 더욱더 문제일 겁니다. 사실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부대가 편성이 되거나 이 훈련소부터 부대 카페가 만들어지고 간부들이 이제 부모와 통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요. 또이 훈련 중에 있었던 사진도 공유하는데 오히려 당시 당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락을 취하는 것을 부모로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 자체를 뭐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90세가 넘는 할머니께서 청탁을 해서 말리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뭐 사실 조금 뭐 저는 교육을 했다는 것도 좀 말씀이 좀 그렇게 강하긴 했지만 당시 수료식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 자체를 문의하고 뭐 청탁의 사실 구체적 사실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의혹 부풀리기와 과한 또 이런 정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초반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보좌관이 직접 부대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된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 국민 여론 가운데에는 이제 뭐 전화를 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건 그걸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벌써 의혹,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현재 나온 걸로 사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좌관이 어찌됐건 이 치료비 과정이나 이런 행정 절차를 좀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이 국군 양주병원에서 도저히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민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또 보니까 뭐이 무릎 수술과 통증 그리고 이 부종까지 좀 확대돼서 병가 연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통증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군대 행정을 물어보는 과정이 당연히 본인도 할수 있고 또 부모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좀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를 뭐 부모로서 직접 했으면 참뭐뭐또 그랬어도 또 아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참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상황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팩트를 좀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연락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뭐 특임 검사를 거론해 왔습니다. 특임 검사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비리 검사를 수사하는 이제 그런 검사를 특임 검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또뭐 이 수사가 검찰 수사가 8개월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뭐 야당 쪽에서는 특임 검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특임 검사 임명을 또 촉구했습니다. 또 만약에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라는 걸또 임명하면 공수처에 협조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하면 워낙 또 특검하자, 뭐 국정조사하자 해서 어떤 걸 도대체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상시적으로 하자는 말인지 참 걱정인데요. 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 19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정윤회 사건, 뭐 최순실 사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과정들이 특별감찰관의 제도가 워낙 또이 효력이 효과가 뭐 부족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고위공직자들의 자질과 어떤 과정, 그리고 이런 비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감찰관보다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은 안 하면서, 특별감찰관만 하자는 거는 사실 뭐 이거야말로 발목잡기, 전형적인 발목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영원 원내대표가 뭐 만약 진심으로 정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이미 제도적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장 추천을 일단 해주시는 게 추천 인사위원이죠. 인사위원을 추천해 주시는 것부터 하는 게 예,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장 의원 같은 경우처럼, 이번에 추장관 아들 서 씨의 어떤 군 복무 관련, 휴가 관련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호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봐도 저도 군대 다녀와서 다들 네. 18일 휴가 일수에 대한 팩트 체크라든지 또 휴가 나가는 과정에서 병가를 신청했던 저도 당직 부사관을 했기 때문에 예. 병가를 신청하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 이제 지휘관이 부대장 지휘권을 가진 부대장이 지휘서신을 통해서 하든지 구두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또뭐 예를 들면 뭐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고요. 뭐이 휴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이 과정과 절차를 사병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군대 갔다 온이 정말 육군 병장들은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 행정 절차가 만약 뭐이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자면 사실 휴가 미복귀 사령병에 준해서 군 부대에서는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지휘관이 하셨어야죠.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모든 이 군대에서 정말 이 2년간 갇혀서 살았던 사병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상황이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뭐 거대 권력의 아들 이렇게만 지금 너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